안녕하세요. 부다방TV 김인만입니다. 자, 오늘은 규제 해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또 규제 해제를 했습니다. 집값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를 했고요. 1월 5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규제가 경기도 네 곳하고요. 경기도 네곳 성남시, 과천시, 성남시는 분당구, 수정구,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하고 서울 25개 구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풀렸습니다. 작년이죠. 이제 2022년 12월 21일 날 세금, 대출, 뭐 그렇죠?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 양도세, 대출, 등록임대사업자, 뭐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 많이 풀어준다라고 해서 원래는 좀 이게 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원래 대책이 나오는데 집값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둔촌주공 계약도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규제 완화를 했는데요. 전격적으로 많이 풀었습니다.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하고 용산구까지 4개 남겨두고 모든 규제 지역이 풀렸습니다. 규제 지역이 풀렸다고 하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한꺼번에 다 풀렸는데요. 과거에는 좀 이렇게 단계별로 뭐 투기 지역 풀고, 투기 과열 지구 풀고, 조정 대상 지역도 뭐 노도강 풀고, 이렇게 마영성 풀고, 강남 풀고, 이렇게 천천히 풀었는데, 이번에는 몇 단계를 건너뛰고 빠르게 풀었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그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 풀리면 뭐가 달라지냐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조정 대상 지역하고 풀리게 되면, 대출이 많이 늡니다. 다주택자들은 60%,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은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물론 DSR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연동이 되니까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LTV를 늘려줘도 대출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고요. 또뭐 여러 가지 전매제한 또 풀리고 세금도 대폭 풀리는데요. 세금은 이제 양도세, 중과세 같은 거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은 뭐 20%, 3주택 이상은 30%. 물론 한시적인 배제를 시켜주긴 했지만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전면적으로 다 없어지고요. 취득세 중과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뭐 이런 거다 빠지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다 풀립니다. 그죠? 다 풀리고요. 자,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해제가 되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합원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도 쉽게 사고 팔수 있다. 한마디로 세금 걱정하지 말고, 대출 걱정하지 말고, 파는 거 걱정하지 말고, 제발 집좀 사라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풀었냐면, 제가 앞서서 둔촌주공 이야기 좀 했잖아요. 둔촌주공 계약이 1월 3일부터예요. 그래서 둔촌주공이 만약에 대량 미계약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착륙은 막자. 막자. 경착륙이 뭐냐면, 빠르게 하락하는 거고요. 연착륙은 서서히 하락하는 걸 연착륙이라고 하고 경착륙은 빠르게 하락하는 건데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막자라고 했는데 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 제가 규제 지역 풀었다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 뭘 푸냐면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풀어버리니까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돈이 아예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뭐 아예 청약도 안 했겠지만 돈도 되고 관심도 있어서 청약하신 분들 중에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일단 전용 84 초과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2억이 넘기 때문에 분양가가 13억 되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또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죠. 분양가 상한제는. 그래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입주할 때 전세를 못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입주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세를 못 돌리니까 내가 입주하는데 내 집이 안 팔리거나 내 전세금을 못 빼면 입주를 못 하게 되니까 좀 굉장히 좀 불안했죠.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 거기에 전매 제한이 8년이 적용되잖아요. 8년 동안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걸 다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그죠. 8년 전매 제한이 아마 규제 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요. 뭐 비규제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이런 족쇄들을 풀어주게 되니까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아마 계약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풀어줬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분위기도 안 좋아서 대규모로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반응에서는 최근 그 주간 가격 하락폭을 보니까 조금 둔화됐어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좀 약간 완화가 됐는데 그 이유는 작년 12월 21일 날 규제 풀어준다는 그 대책의 효과가 나와서 조금 완화가 됐고요. 이번에 1월 5일 기준으로 이제 풀어주는 이 규제 완화는 이제 다음 주 통계를 보면 나타나겠지만 완만해질 것 같습니다. 하락 속도가 이렇게 이제 조금 완만해지죠. 정부가 바라는 경착륙,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떨어지는 연착륙으로 유도하는데 실제 효과가 조금 뭐 나올 것 같고요. 집주인들, 뭐 다주택자나 집주인들은 이제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죠. 야, 이제 규제 풀리는구나. 강남은 안 풀렸는데도 다음 순서는 우리구나. 라고 해서 일부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경우들도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하고, 문의도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계약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좀 간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간을 보죠. 아, 살까 말까 이제 고민에 들어간 거고, 아예 생각이 없던 분들은 여전히, 그래, 아닌 것 같아.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 거주자의 81.5%가 올해 2023년 집값이 더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유를 보면 금리가 높아서 여전히 높다. 경기 불확실성,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세 번째는 가격이 여전히 높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급반등을 한다든지 뭐 하락을 멈추고 막 이렇게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락 속도가 조금 완만해진다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고망동, 아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아니 너무 빨리 떨어졌잖아요. 조정이 되더라도 과거 같으면 2, 3년에 걸쳐서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거는 올리기 위해서 막 집을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라 말이라도 연착륙 서서히 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게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남았는데요. 언제 풀리느냐? 빠르게 떨어지면은 빨리 풀 거고요. 한 3월, 4월에 풀 수도 있고요.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천천히 떨어지면 생각보다 늦게 풀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간을 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토지거래가 언제 풀어주냐 말이 많은데 역시나 하락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풀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압구정이나 잠실이나 대치동이 지정되어 있는데 실거주자 아니면 이제 집을 못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언제 풀어주냐 얘기가 있는데 빠르게 떨어지면 빠르게 풀어주고요.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여전히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DSR 규제도 마찬가지죠. 가계부채 때문에 쉽게 안 풀어줍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효과가 없어서 빠르게 떨어지면 DSR 규제도 풀 거고요. 그렇게 안 떨어지면 마지막까지 쥐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 풀어줬는데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규제가 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가 나오는데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규제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된 물건, 뭐 필요하니까 사셨다가 뭐 이게 바로 반등이 안 되고 뭐 몇 년 이렇게 약간 반등을 하다가 이렇게 출렁출렁 몇 년, 2, 3년 금리 떨어질 때까지 금리가 기준금리가 2, 3%, 2%대 정도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니까 샀다가 뭐 아주 그렇죠. 30% 정도 하락하면 더 떨어지면 한 뭐 1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필요해서 샀으니까 몇 년 기다려보면 또 상승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당장 필요 없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의 시그널 좀 더 확인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들 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